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축복의 아버지,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는 천하의 죄인인 걸 자백합니다. 아버지, 그 자백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게 하시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로 사랑해야겠는데 아버지,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은 아버지 말씀에서 깨닫고는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본은 사랑이 없는 걸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사 인류를 구원하는 횃불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분명히 말씀에 증인되게 해주시오. 모든 복을 다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의 복을 자자손손에게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은 넘어졌어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죽었어도 일어설 걸 믿습니다. 지금은 어두우나 빛이 될 걸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주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양.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조금 불편한데 뭐가 안 풀리는 분 계셔요. 그런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나락하는 걸 바로 아시고 그 일에 대처하라고 우리에게 그래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뭐든지 다 형통하고 만사가 형통하다는 거 잘 된다는 소리지요. 그러면서 더 잘되고 잘되는 그 길로 가는 아버지 약속 말씀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다시 그 식사를 한번 더 하도록 합시다. 자,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잘됩니다. 지금 무엇에 걸려서 어려움이 있는 분 조금 더 낙심 마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식사하시면 돼요. 목사님, 요번 시간은 어쩐지 좌이 부드럽게 나오네요. 몰라요. 지금 부드러운데 좀 이따 뭐 어쩔란지. 그러나 됩니다. 여러분이 빨래가 아무리 지가 고집심 빨래라도요. 삶아다가 그 어느 정도 뜨거워 손은 못 대요. 방망이 거꾸로 대가 꺼내가지고 들고 패고 나면요. 맞은 놈의 빨래가 하예요. 그 빨아본 분은 잘 아시고 빨래를 안 빨아 집안에서 나는 남자다 한 분은 지금 무슨 소리 하노 싶어요. 자, 이제는 부인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 자기 부인은 자기 남편은 뭐그치 하면서 나만 간다가만 회개해야 돼요. 그건 자기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자, 목사님, 그거 보니까 뭐 남편들아 부인을 이래놨지 부인이나 남편 안 할 때 그 밑에 내려가면 거기 거기라 이 얘기를 해요. 자, 오른쪽 바퀴가 고장나게 왼쪽 바퀴 하는 소리가 아이고 저것들 왜 저렇게 하는 우린 이상 없는데 그게 그거요. 오른쪽 바퀴 고장나게 왼쪽 바퀴 지도 못 가고 섰대. 그럼 똑같아요. 자, 하나님 부부는 똑같다 했습니다. 부부는 따로 아니에요. 똑같기 때문에 첫째 부부부터 사랑하자. 그렇게 4단계 회개하는데 딱 가면 제일 처음 기적이요. 부부가 하나 돼요. 내 마음 안 편하면 부부 하나 안 됩니다. 근데 부부가 하나 되면 베드로전 3장 7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요. 여러분 응답 받는데 지켜야 하기다 이 말이요. 그래, 그런 것은 조금 씌워서 얼굴은 찡그리도 잡수고 나면 병 나아요. 그래, 잘 됩시다. 자,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너희를 주께서 높이시리라. 자, 이 주는 삼위일체입니다. 주는 삼위일체요. 많은 분들이 주라고 하면서도 이 주에서
그리스도를 자꾸 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 얘기는 하시면서 주는 빼빌이요. 그런데 주라 하면 빼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나그네 인생들아 너가 어디서 온 줄 아느냐? 주께로 왔다.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가 너를 만들어서 이 땅에 있게 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가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복돼요. 하나님의 일꾼은 요한복음 6장 29절 누구냐? 믿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면 에베소서 4장 1절처럼 비밀 맡았으면은 벌써 남에게 무언가를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라는 이 주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주 앞에서 낮추면 주 앞에서 높여줘. 우리 주가 높여줘요. 그러니 주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요. 그래서 천국 갈 때도 주와 함께 천국 가서 주 앞에서 심판받아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 제일 가까운 예로 또 부부 얘기해. 부부지간에 문제 있다. 서로 안 낮아질락해서 그래요. 니까지 거 가마. 니까지 거로 나오면 저쪽에서는 가나다라의 니는 가난 두 번째요. 그렇게 제일 위에 높은 저까지 거로 나와요. 니까지 거 저까지 거. 아 이래가지고 계속 난 너보다 낫다는 거지요.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안 낮추기 때문에 생겨요. 여러분과 제가 낮춰지기만 하면 부부지간이고 직장이고 지금 사업 문제고 다 풀려요. 그 풀리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한없이 높여줘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어디 가서 대우가 나쁜 게 기분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네. 나도 높은데 안 높여줬다 이거지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복받으라 소리를 못 깨닫고 높여주면 그게 좋다고 어이구 좋다. 잘 올라가는 게 뭐예요? 풍선이요. 풍선같이 올라가가 어디로 갈 거예요 대체? 그건 못 써요. 그러니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올려준다고 좋아하지 말고 올리거든 올리는 분은 올리더라도 난 해객이 돼서 푹 낮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 자리 반석을 안 띄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돼서 자꾸만 사탄이 날 물고 놀고 문제가 생겨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신명기 8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그 지금 여러분 문제를 이 낮추면 끝나버립니다. 그럼 낮추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가시면 돼요. 제일교회 성도님 잘 됩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대로 너 잘 돼서 보여주라 하니까 정말로 보여줍시다. 자, 한 사람이 복을 받는 그 모습을 간증을 하는 내용들 들어보면요. 거짓말같이 받아요. 저건 말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다 하는데 그렇게 받아요. 그런가 하면 망할 때도 보면 망하는 분이 지금 망해서 체험을 가진 분들 보세요. 망하는 게 신기하게 망해요. 아, 그 빵을 그냥 나누면 열을 먹을 긴데 망하려 그러니까 이상해. 간밤에 어디 지가 다 물고 가고 없어. 이렇게 굶게 돼요. 아무리 소가 밟아도 안 꺼진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양에서는 무운기 소요 코끼리를 못 봤으니까 소가 봐도 안 꺼진다는 재산들이 소가 밟기는 커녕 생지도 안 지나갔는데 지대로 날아가 버려. 그런 체험 많이 합니다. 그러니 낮출수록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낮아졌느냐 안 낮아졌느냐 기분 좋냐 나쁘냐 여기서 결정나요. 내 마음이 잣대라서. 자 한 목소리 지금 문제 있는 분 낮추시면 없어져요. 자 2절 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 있던 그 시험은 하나님이 낮추라고 줬다. 아멘. 그 낮췄다면 네 마음이 어떤가? 그걸 내가 알아보려고 준 것뿐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지금 가장 제일 큰 문제가 내가 나에게 시험에 걸린 사람. 아멘. 나는 편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이상한 갈등을 느끼면서 기쁨을 못 찾고 있을 때 그 사람 틀림없이 자기는 높아지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너 그러하면 높아진 그게 죽는다. 그러니 낮추라고 시험을 줘요. 나는 내 혼자 독수공방 산 중에 앉았는데 나는 왜 이래 안 편한가? 낮추라고. 그러면 둘이 있으면 둘 있는 데서 꼭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듣게 해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낮추라고. 사업을 하는데 아주 문제가 자꾸 생겨 낮추라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나 가족 문제나 뭐가 있든 간에 자꾸 높아졌다 이 말이요. 낮추라고, 낮추라고. 우리 네 마음이 어떠한가, 낮은가, 높은가, 네 마음이 어떠한가 시험하는 중이에요. 그 하나님 볼 때 낮아지면요 축복으로 바뀝니다. 오늘 말씀이 아멘입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뭐 가졌다는 거 낮아지면 끝나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이 말씀 듣고 나면 아이고 나도 낮아지가 문제 없어지게 살아야지. 이 말씀에 아멘은 다 하시지만은 실제는 안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이 낮아진 만큼 어지간한 건 참는데 안 낮아진 만큼 고세뇌와 마음의 선에서 걸려요. 가장 낮은 사람이 대체 그러면 누구겠는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28절에 그 어려운 문제 수고하고 묵은 짐진 것들은 전부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군데? 겸손한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곧 가장 낮은 분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겸손이라는 게 뭔가 바로 예수님이요. 겸손, 예수님 뭐냐? 그게 믿음이요. 믿음이 뭐냐? 가장 낮은 거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왜 그래 높습니까? 모두. 은행 문턱 높다 카디 그 위에가 믿음이요. 은행 문턱보다 더 높아. 이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이 자꾸 어려움에 걸려서 풀리지를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행거 사람이 막아요 못 막아요? 이사야 43장 13절 아무도 못 막아. 그렇게 여러분이 안 풀려가지고 애를 먹어요. 그러면 오늘 낮추라는 아버지 말씀에 모두 순종하길 원하면 아멘. 그럼 오늘 끝내자 이 말이요. 모든 것 다 끝내드려. 모두 복으로 바꿔드려. 이 복 다 받고 갑시다. 너무 좋은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 그분처럼 우리 낮아져야 되니 자 첫째 고린도전 15장 9절 찾으세요. 고린도전 15장 9절 여러분이 병이 잘 안 낫거나 물질 축복을 많이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거나 그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분들 아마 조금 전에 어제까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부부지간이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거나 부부간이나 자녀와 관계 사랑하지 못한 분 지금 부모님들 보면요 자녀를 자꾸 사랑한다 그러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자녀를 자꾸 노엽게 해요. 부모라고 하면서 왜 그렇었냐 마태복음 10장 39절처럼 집안 원수가 돼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원수요. 자식이 부모에게 원수고 부부간이 원수고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는 구성이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척은 하는데 자꾸 노엽게 해요. 그 에베소서 6장 4절이요. 자녀를 골빙들게 한다, 뭐 망하게 한다가 아니라 노엽게 해.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말해보세요. 어느 자녀가 예 하면 속으로는 참 더럽네만은 이놈 그 윤리 도덕 교양 예의로 또 부모가 계신 게 억지로 예 해야된 게 예 하면서 속으로 예예예 왜 그런 것이 나오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자는 말 잘 들었다. 뒤에 가서 물어보세요. 코뿔고 앉았지.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자꾸 노엽게 합니다. 그 표가 어린 아이, 지 고집도 거의 없고 지 생각도 거의 없어 시키는 대로 하는 어린아이에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꾸 울려요, 애를. 그 노엽게 해서 울려요. 우린 부모가 자녀에게 뭐 심리학, 교육학 공부할 것 없이 하나님이 노엽게 한다. 어느 부모나 말하는 게 아, 노엽게 해요. 뭘 시키는 게 노엽게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무식한 부모로 자녀에게 뭐를 말을 적게 하고 안 한 그 부모가 뭐 대화가 많아야 돼요. 왜? 국회의사다입니까? 대화마약으로. 자녀하고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그만 행동 보여주는 그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위로 심판하겠다. 로마서 2장 6절이요. 가끔 보면 뭐 가대요. 아 보는데 뭐 책 보는 것이 뭐 부모가 좀 해야 아가 어떻고 그게 뭐예요? 행동이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행위가 행동이 낮아지고 바뀌길 바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부모가 낮아지게 그렇게 살면 자녀들은요 저절로 효자되고 잘 돼요. 그런데 자꾸 높아지놓고는 뭘 하냐? 자기는 붕붕풍성같이 떠가지고 높아져서 문제 등거리를 만드는 부모가 입만 가지고 자꾸 콩장콩장콩장해요. 그래 아들 자꾸 노엽게 한다 이 말이요. 그러고 몰라요. 그 해결 안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효도 하고 싶은데 만나면 안 해요. 자꾸 노엽게 하니까. 그러니 지금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안 좋은 분요. 제발 말 좀 그만해. 뭐 대화로 돼. 좋아하고 앉았네. 대화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로 돼요. 낮추는 거로 돼요. 부모 무식하고 뭐래도 자녀들 제대로 되는 그런 자녀들 지금 여기도 아마 그런 부모 만나 우리 부모는 나한테 거의 말씀이 없는 분들 아마 자기 혼자 양심이 찌리하게 뭐 해갈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뭘 받으면은 지나치면요 거기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와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잘못된 것 전체도 다 고치는 게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삐떨어졌더라도 그러니까 성격이 삐떨어졌다 가지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낮추면은 지난 과거가 어떠하든 오늘로 끝나버려요. 여러분에게 지금 뭐 시험이 왔다 성격 결함에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낮추어서 네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 시험 주이라.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도 높아져 있는 분은요 여러 가지로 걸려요. 자꾸 걸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만 낮추면요 문제가 없어져요. 그럼 마음 낮추시면 문제가 없어지 만사가 형통하니 사업이고 모든 게 다 잘 되지요. 자 한국에서 외국으로 무역하시는 분이나 국내에서 서로 사업자끼리 사업을 하시는 분 나는 요즘 사업이 잘 안 풀린다 그 사람 마음 높아요. 상대방에게 뭔가 높아가지고요 뻐드름하게 기분 나쁘게 했어. 그래 그 사람 딴 데로 간 거예요. 내가 높으면은 높은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 자기가 높고 상대방 낮는 걸 다 좋아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라 한 거요. 그게 바로 뭐냐? 죄가 많으면 높아지길 원하고 죄가 없으면 낮아지길 원해.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다 가지고 사시더라도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더라도 마음이 예수님처럼 죄 없는 낮은 자에 가 있으면 세상에 문제도 없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아오고 높은 곳일수록 태풍을 많이 맞는다고 하는데 가지가 많아도 이상 없고 아무리 높아도 바람이 없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 마음 그것만 낮아지면 바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다 오늘 기분 안 좋았다 저분하고 뭐 안 좋다 하면 그분과 나와 마음 높이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한판 싫었다. 싫었으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나하고 거래 안 하려고 합니다. 거래성이 끊어지고 무역이 끊어지고 전부 끊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고 간에 낮은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어린아이 대하는 거 다 좋지요. 그 왜 그러냐? 그 어린아이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부모의 자녀이든 간에 어린아이는 다 예뻐요. 왜? 제가 가장 사람으로서는 적은 나이.
죄가 거의 없는 그런 자리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대할 때는 누구든지 다 편하고 좋아요. 거기에는 부담을 안 가져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낫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마태복음 18장 3절 결단코 어린아이 같지 않고 천국 못 간다. 그게 무슨 소리냐? 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낮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사업이 뭐 안 된다. 자기도 모르게 뻐드름하게 높아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자꾸 문제 생겨요. 자꾸 걸려요. 걸려. 근데 낮추시면 없어요. 그러면 이 모두 낮추길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낮춰야 되는가를 몰라가지고 낮춰야지요. 그건 낮추는 게 아니라 기가 죽어서 사업이 망하거나 뭐 창필당하면요 기가 한번 죽어. 그 기 죽은 것은요 속에 이 높음이 그냥 있지만은 그때 상황에 따라 부득이 낮은 척 고개 숙인 거고 잠시 후에 치기 들어요. 사람이 낮아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낮아서 복을 많이 받고 잘 되길 바라는데 낮으면 거로 거치는 게 아니라 낮아진 만큼 반대로 하나님이 올려줘. 그게 진짜 성공이요. 자, 우린 이 길 가야 됩니다. 내가 그 길 가면 자녀도 그 길 따라와요.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 뭔가 나도 모르게 뻗으러 많이 높으니까 자녀도 높아지. 자꾸 낮추면요 낮아져요. 그 하나님이 천대까지 책임진다 했기 때문에. 자, 오늘 그래서 낮춰서 지금 어려운 문제들 다 푸시고 더 잘 되는 복을 받으시고 내가 낮아 있으면요 손님이 자꾸 와요.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이웃지에 정말로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을 여러분이 아는 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한번 새기 보세요. 새기는데 그 사람하고 새길 때요 그 사람보다 똑똑한 말을요 문자를 써버리면 그 사람 상대 안 할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은 어디에서 가서나 누구나 만나도록 하니 어린아이같이 죄 없는 겸손한 자라 누구든지 다 상대를 해서 좋다는 얘기를 듣도록 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분 국민학교 안 나온 분을 상대하면서 뭐 문자 쓰고 내 전문 용어 뭐 들이쓰면요 그 사람 하루 이틀 만나고는 안 만나요. 가봐야 밤낮 지원 쪽 그런 거 하니 나 알아듣도 못한 게 뭐 상대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딴 거 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 말하는 걸 봐서 그보다 조금 낮게 얘기하면 돼. 그래 그 사람이 쏠쏠쏠쏠 하거든 나는 레레레 하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안 된다는 건 뭐냐. 내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쏠 하는 사람보다 밑에 게 난 없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사람은 쏠 하는데 난 그 위에 높은 도마 나와 도도 한 개네. 이 사람이 돌락하는 줄 알고 다시 안 오네. 여러분 지금 뭐가 사업이 지금 안 풀리는 분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안 되는 분 있습니다. 걸려서 문제가 나는 분 있어요. 나 차버리면 끝나버려요. 네, 그런 분에게는 그분에게 맞춰서 조금 생각을 하더라도 말을 더 낮춘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뭐 할지게요 그냥 응응 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들어준다고 해서 이웃 사랑이 없으면 안 되지요. 안 되니까 사랑은 있어야 되니까 응응응 하다가도 틀린 거는 한 번씩 에이 그건 당신이 틀렸다 그거는 이렇게 마음 가져야 된다 이 마음에 옳고 그런 건 그 사람도 알아요. 그러면서 저거는요 나보다 무식한데 한 번씩 만나면 가끔 그래도 내 틀린 걸 툭툭 해주니 고맙거든. 자꾸 만나려고 그래. 자꾸 사업 거래하려고 그래요. 자꾸 무역하자 그래요. 이 복을 다 받아야 돼 우리는. 이 복을 다 받아야 돼. 이게 정말로 승리한 사람이요. 이게 사는 사람이요. 교육감도 그 복 다 받읍시다. 종업은 쓰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보다 낮춰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잘 되도록 틀린 건 한 번씩 딱 지적해 주고 보세요. 얼마나 그쪽이 감사하고 속으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문제 생겼나 너 높아 그렇다 낮춰. 네 마음이 어떤가 내가 시험하는 주이다. 그러면 낮춰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 15장 9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렇게 낮춰야지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아멘. 자, 나는 사도 중에 뭐요? 그게 무슨 소리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장소, 지금 내가 여기서 선생님들하고 뭐 있으면 선생님한테서 제일 낫다. 지금 여기 금방
장사하는 사람 모임은 장사하는 사람에서 내가 제일 낫다. 지금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 모임 중에 내가 제일 못한다. 그 자리에서 내가 제일 못하다고 그 입으로 고백이 나오고 내 마음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람이라 똑같이 죄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걸 갖다 더 악하게 덜 악하게 하는 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거 불화시시 해가지고 그건 이제 조금 차이 날 뿐 다 똑같은데 여기서 여러분 잘 되면 자손 잘 되는 그 약속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내가 지금 여기서 저희들 같으면 목사 같으면 목사 중에 내가 제일 나쁜 자다.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다. 그러면 목사님 모인 데서 다툼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전부 내가 당신보다 못하다는데 어떻게 다툼이 나? 내가 당신보다 못하다 이 말이요.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다툼이 나고 미움이 나고 분열이 나느냐? 안 난다. 그런 가정 같으면 내 가정에서 내가 제일 못하다. 그러면 그런 분만 모여가지고 가정이 있을 때 가정이 조용하다 이 말이요. 회사도 직장도 똑같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기서 목사 중에 내가 제일 못난 작은 자다. 아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는 조용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모임 중에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작다 그래야 그렇게 돼도 나에게 주는 게 뭐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어떤 사람 바로 나라는 사람이 나는 목사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뭘 줬어요? 사도라는 직분을 줬어. 그런데 나는 그것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그래 하기 때문에 사도 직분을 줘. 그런데 오늘날 목사 중에 내가 제일 나쁜 자다 해야 목사 직분을 줄 긴데 그런 사람이 미치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짱 싸고 목자 보이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아멘. 자 나는 지금까지 한다는 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다. 아멘.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요 교회 몸이 그리스도니 이 하나님의 비밀 4단계 핵에 이걸 내가 핍박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나쁜 자다. 그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사도직을 감당하기야. 나로서는 안 될 걸 내가 안다. 사도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다. 여러분 집안에서 그런 마음 가져보세요. 직장에서 그 마음 가져보세요. 어디에 가서나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목사들 모인 데서 그런 마음 가져보세요. 어디가 말다툼이 세고 분쟁이 생기고 뭐가 의논할 게 있어? 없어요. 나는 이래 교회를 욕한 나쁜 자라.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줬지만 나는 감당 못할 더러운 자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 모인 데는 다툼이 없어.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업상 김 사장하고 나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다. 내가 자꾸 높아질라고 해 그래. 나 차 보세요. 시비할 게 없어. 그 다음 김 사장 그 다음 날 가서 내일 이제 가서 만나거든 해보세요. 김 사장 이사장 회사장 박 사장 내가 잘못했네.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많네.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시비하던 거 끝나버려. 다 끝나요. 내가 더 나쁜 자라는데 그 붙들고 시비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서 한마디 합니다. 아니 나도 생각해보니 나도 좀 잘못된 게 있어. 그렇게 나옵니다. 그 가거당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돌이켜보니 내가 크게 잘못했으니 앞으로 날 좀 잘 가르쳐주면서 지내자고 이렇게 하면은 사업 거래도 더 잘 되고 좋을 텐데 그래 내가 나쁘다고 처음에 내가 잘못했다 했지만 네가 고백한 게 내 한마디 하는데 이래 나오면 끝장나요. 그래서 그만 잘 받았다가 바가지 엎어 비디 다 쏟아 비디요. 제발 말하지 마시고
말할 게 있으면 나는 더 나쁜 죄인이라는 것만.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당신을 내가 자꾸 나쁜 사람으로 내가 봤다. 이 잘못된 거면 자백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고 내가 잘못이라고 놔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높입니다. 자, 이렇게만 낮아져도 문제는 풀리고 사이가 좋아지며 아주 좋은 관계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 3장 8절 이렇게 더 낮춰라. 그래 낮추면은 엄청난 영권을 다 주마. 정말로 너무 좋은 하나님이요. 그러면 거기서 영권 주는데 뭐가 와? 지혜 지식 다 와요. 굉장한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내 간증 드리면 환자나 문제 있는 사람 보면요, 여러분 저를 그때 잘 보세요. 보면요, 외부에 나타나는 게 한숨 쉬는 표정들이 조금 보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꾸 한숨 쉬는 일들을 자주 하셨는데 왜 그런 게 나오느냐, 저분을 딱 쳐다보면서 저분보다 내가 더 나쁜 자가 돼야 되겠으니 더 낮아져야 그분의 걸 풀어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병이나 우리의 문제를 고쳐줬다는 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 내 죄, 여러분 죄, 그 상대방 죄를 다 지고 낮아졌거든요. 내가 나쁜 자니 그 죄, 내 죄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죄를 져야 될 자라고 잊혀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자녀라고 내끼라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날, 내 마음을 어떤가 보려고 자녀를 갖다 놓고 부부지간도 갖다 놓고 전부 이렇게 갖다 놓은 것 뿐이요. 그러면 그분을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라고 하니 나도 모르게 높았던 이 마음을 저분, 저 자녀, 저 부부 사이에 저기에 더러운 성품을 내끼라고 회개하면서 낮춰버리면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끝내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픈 사람이나 문제 있는 분이 저보고 기도해달라 할 때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다 보여요. 제가 그분 앞에 서면요, 이 몸 전체가 좀 깔아앉는 그런 표현을 짓습니다. 한숨을 좀 쉴 때도 있고. 왜? 그분의 죄를 내 십자가에 지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누가복음 9장 23절이지요. 내 십자가에 그분의 죄를 지면서 도구 기도를 하면서 저 죄가 내 죄라고 하면서 내가 그걸 씻으니까 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 죄로 씻어서 내려놨는데다 나무 죄를 또 씻으니까 또 내려가지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갈 때 물방울이 오르듯이 한숨도 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의 표현이 약간 나면서 내 어깨나 몸이 조금 내려가는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볼 줄 모르면 아예 경험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내가 내려가 낮아지고 그분보다 더 낮아지면 그분의 죄를 내가 져줬으니, 그 십자가에 내 십자가에다 져줬으니 그렇게 그분이 그 병이나 문제가 풀릴 수밖에. 그분이 쌀까마이시고 힘을 들어 하는데 쓰레기통을 쥐고 힘들어하는 걸 내가 대신 져주면 그분이 힘이 나고 살 수밖에,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이게 바로 남을 위한 기도요. 부부지간에 가족끼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 자녀나 부모나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로 아이고 재수없어 이런 부모 만났네 저런 자식이 났네 악물이네 뭐네 하지 말고, 성경에 원수가 집안 식구라디 딱 맞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걸 내가 십자가에 지어주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내려가면 그분이 짐을 나한테로 옮겼으니 자녀고 부부고 모두가 편안하게 살아요. 아멘입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요. 남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이 여기 와서 책망도 많이 들은 게 왜 그러냐, 그는 뭐 똥통을 쥐고 나한테 안 줄라 그래요. 막 욕을 해서라도 뺏어 쥐고 나면 속으로는 뭐다 시원타임, 아다 무시적이 쥐고 한게 내가 시원타임. 그래 여러분은 된다 이 말이요. 욕을 해서라도 좋은 말만 하면 안 들으니, 누가 종놈이, 종은요 죽으라고 고집지고 지가 지고 갈라케. 그게 잠언 29장 19절이지요. 종은 좋은 말 하면 안 들으니까 막 욕을 하면서도 뺏어 지고 나면 종놈 속으로 워더 편하다. 편한 뭐요? 풀린다 이 말이야. 문제 해결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 주의 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한 게 독사의 자식아 그분 사랑 덩어리가 왜 그런 소리 하냐, 그 더러운 걸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맺게 주기 때문에,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뭐 이래 보면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자기들이 힘들고 묵은 걸 하시려 그래요. 어려운 거를. 그런데 그때 제가 새 바람이 떡 쌓인 자식들아 하면서 막 이리 내라 하면요, 눈치를 보면 줘요. 죽어도 뒤에 보면요 편해요. 왜? 목사한테로 다 갔거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알면요, 욕이 아니라 나 살리려고 하는 엄청난 사랑의 소리요. 그걸 아실 때 성경 속에서 책망 소리가 나면요 너무 감사하고, 책망할 때마다 너 빛난다 빛난다, 에베소서 5장 13절이요 그렇게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다 소리가 시편 103절이 뭐 때문에 그렇게 욕바가지를 끌어붙는 독사 새끼라 하는데 뭐가 꿀같이 다냐, 이걸 잡사 봐야 알아요. 그걸 안 잡사 본 분은요 몰라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내가 죄인 중에 계신 걸 찾고 해야 돼요. 자 에베소 3장 8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읽어서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 곧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사람, 하나님의 비밀 맡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는 이 일꾼이 누구에게 주느냐, 목사 중에서 제일 낫다에게는 그 복을 안 줘. 목사 성도 합친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낮은 자다. 어느 성도보다도 목사 중에 제일 낮은 게 문제 아니라 목사 중에 제일 낫다 해도 교파 안 생기요. 그런데 목사 중에서가 아니라 성도까지 합친 중에 내가 제일 낫다. 그렇게 여러분이 부산제일교회 성도라고 이기지 전에 대한민국 세계 어떤 성도보다 내가 더 작은 자다 그렇게 회개할 줄 알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 다 줘요. 남을 위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나도 되고 남도 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준다고 지금 기록해놨어요.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남에게 증인되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엄청난 은혜를 주시겠다. 그 은혜가 뭐냐, 남을 위해 기도하면 병자가 낫게 한다. 그러니 조금 전에 제가 간증한 것처럼 그렇게 나는 지극히 성도 중에서도 작은 자 중에 그보다 더 작은 나, 그렇게 아주 더러운 죄 회개를 다 하는 나, 그러면요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교파 안 생겨요.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말다툼이 안 생겨요. 수근수근하고 당이 안 지어져. 이렇게 됐을 때 너한테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그러면 그전엔 은혜 못 받는다. 무슨 은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거 다 받고 남에게, 이방인에게도, 그 사람들 위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줄 때 사업이 풀리고 병이 낫게 하는 이 엄청난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청량할 수 없는 뭘 주세요? 이게 굉장한 약속이요. 여러분과 제가 청량을 못한다 그러면 그 안에 뭐든지 다 들어간다 소리요. 그렇게 크다 이 소리요. 그렇게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길 가다 만난 사람, 문제 있는 사람도 여기다 놓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길 가면서 안전병이나 장님이나 막 기도해서 일으킨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백하는,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는요 모두 편안해요. 걸리는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뛰어가다 집에서 걸리는 게 돼요. 문지바이지요. 튀어나온 만큼. 근데 이게 없으면요 걸릴 데가 없어. 그렇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성도 목사 다 합쳐 그런 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 다 합쳐서 그렇게 낮아질 때 뭘 받아요? 은혜부터 받아요. 은혜. 이 은혜가 천국 가는 긴데 바로 믿음인데. 그러니 오늘날 교회 돌아다니는 것들이 천국 갈 거 찾아보기가 정말로 힘들어.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없어요. 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은혜 받지요. 은혜 받은 다음에 또 받지요. 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은혜 안 받고 천국 가는 길 없지요. 이게 에베소서 2장 5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를 언제 주느냐? 가장 작은 자라 갈 때. 목사, 평신도 합천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는데. 무슨 뭐 교파 만들고 당을 지어가지고 잘났다고 남비바에 나오는 것들이 무슨 은혜 받아요? 그렇게 그래도 비밀을 모르지요. 그렇게 멸망하는 짐승이라 전부 끌고 지옥 가는 설교만 하고 앉았고 그 가짜들 높은 거 좋아하는 가짜들 그걸 설교라고 듣고 앉았고 지금이라도 낮아지면 해당 없어. 우리가 모두 살아야 돼. 이 길밖에 없어요. 이거를 받아 살아야 돼요. 이 아바다 교육관도 이걸 받아야 돼요. 이것만 받으면 돼요. 은혜 안 받고는 구원 못 받아요. 에베소서 2장 5절이요. 그 이 은혜가 낮아졌을 때 뭐로 4단계 핵의 피로 그래도 피로 그렇게 낮아지면 은혜 주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한없는 모든 은혜 은사를 다 줘.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되라고 그랬지 뭐 여러분 망하라고 어디 낮추락했습니까? 넌 낮추면 난 높여주마. 그런데 이 높여주고 다 하는 이 약속이 작은 자 중에 더 작아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인대라고. 이 그리스도의 정인이 뭐요? 나도 되고 남을 위한 기도도 되게 돼 있어. 그러니 자녀나 누구에게나 말하지 말고 이 사단 계기로 내가 낮아져서 자 보세요. 저쪽에 물이 많이 젖어가지고 지금 질벅질벅하니 지금 저 꼴이 말이 아니면 내가 팍 낮아버리면 그 물이 나한테로 다 흘러와요. 내가 낮추면 나한테로 다 와. 그분이 볼 때 세상이 볼 때는 그게 질벅질벅하고 꾸중물이고 더러운 물 같은데 나한테로 다 오면 하나님이 그 더러워진 것 다 모인 것을 가장 높여주니 그게 바로 뭐로 전부 금덩어리로 바뀌게 한다. 여러분 저게 금덩어리로 바뀔 줄 알면 나무집 쓰레기 다 들고 가겠지요. 그게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들고 갔는데 오늘 이렇게 낮추면 아버지가 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남에게 유익 주는 그 삶을 남에게 골치 아픈 걸 내가 가져오는 것에도 그게 나한테 전부 복으로 바뀌니 나는 즐겁고 좋고 남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즐겁고 좋고 그쪽은 해결됐으니 좋고 그러면 저절로 도움을 받고 유익을 본 사람은 뭘 어째줘서 그런지 그때부터 난 이래 잘 돼요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꼭 그 복 받읍시다. 그러면 박무수 목사라는 자가 뭘 했겠습니까?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요. 내가 가장 더러운 자요 하고 회개기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되지요. 자 이렇게 목사 성도 합친 사람 중에 낫다케야 은혜 받지요. 천국 가게 되지요. 은혜가 천국 가는 거니까 그 전에는 안 된다. 불쌍한 가짜 교인들아 정신 좀 차리라. 그래만 해도 교파가 안 생기는데 어째 잘났다고 거드름 피우고 해서 가짜로 교파가 생기고 얼마나 네가 교만하면 그런 교파 있는 대로 돌아댕기노. 저주 재앙 야무지게 당해봐라.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깨닫고 내려가면 되고 문제가 답으로 바뀌고 축복이 임할 것이다. 천국 간다. 이 복 받으라고 아버지가 한 거요. 이 복 받으라고 한 거다. 우리는 이 복 다 받읍시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 복 받읍시다. 이걸 자손에게 물려줍시다. 이것으로 애곡합시다. 자 이렇게 낮아지라고 아버지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게 은혜 받고 다 됐느냐? 아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찾으세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정말 너무도 귀하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여러분 백의 기도를 안 하면요 부부지간에 상대방에서 뭐 한 게 전부 내 거지요. 근데 부부지간에 뭐 하면 아이고 꼴보기 싫어.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있을까. 누군데요? 그 뒤엔 대답을 안 해요. 난데요? 소리는 안 해요. 그리고 전부 는데요로 끝나버려요. 그런 게 죄인 중에 개수가 안 돼. 이 십자가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자, 박무수 제도 내 거. 김 집사 이 십자 제도 내 거. 장로님 근사님 제도 내 거. 어느 분의 제도 들은 것도 내 거. 죄인 중에 개수지. 예수님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안 질라 그래요. 거기에 가지를 안 하려 그래요. 그러게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어머나 그건 또 잘 안 해요. 예수님 못 만나면 하나님도 못 만나지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 모르면요 하나님 몰라요. 요한복음 8장 19절이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성령을 안다 그러니 그런 가짜들이 지금 꽉 차가지고 있어요. 예수 모르면 하나님 몰라요. 왜 예수를 알아챘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도요 하나님 쪽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그리도의 피로 회개해야 알아. 그전에는 몰라요. 내가 지식 지혜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거꾸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가짜들이 밤낮 자존심 상하는 더러운 짐승 같은 소리만 하고 문제는 다 안고 댕기면서 자기 문제도 안 풀리면 남, 지 문제도 안 풀리는 게 남 걸 어떻게 도와줘. 만약에 예수님 같이 안 되고 남을 도왔다면요 다른 종교나 똑같아요. 여러분 삽시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을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그래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그래도 없으면 예수님만으로 죄인 구원이 안 되지요. 그래도 예수니까 그래도부터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누가 오셨다고요? 그래도 예수가 오셨다. 참 들을 만한 말이다. 모든 사람이 이건 꼭 들어야 된다. 죄인을 구하러 그리도 예수가 오셨다. 아멘이요. 죄인을 구하러 예수만 오신 게 아니고 그리도만 오신 게 아니라 그리도 예수가 오셨다. 이 그리도 예수가 오셨는데 이 그리도 예수가 뭐를 구하러 왔어요? 죄 없는 사람 구하러 왔어요? 죄인을 구하러 왔지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하러 왔으니까 죄가 많다고 하는 사람은 천천히 구해줘. 빨리 구해줘. 거미줄 한 개로 가지고 물에 빠진 나를 건질 때 빨리 구해줘요. 거미줄 하나는 잡으면 떨어져. 하나면 떨어져. 이 거미줄이 10만 가닥이 되면 100만 가닥이 되면 바로 걸려 털렁 올라가버려. 그렇게 죄를 많이 내놓을수록 바로 가버려. 그렇게 죄를 많이 가진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개수라는 이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할 때 바로 세상 죄를 다 지고 개수처럼 간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세상 죄를 다 진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때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지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자백하면서 만나요. 만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손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화목이다.
그래도 이 피는 우리의 하편을 이루고 편안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손잡아 한몫을 이루신다. 이 한몫을 이루면은 죄인 중에 개수가 내가 된 거고 죄인 중에 개수로 가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게 된다. 그럼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는 사람에게 모든 복이 다 간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성품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예수님처럼 되면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되려면 지금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죄 없다고 그냥 이렇게 앉았으니 하나님 볼 때 참말로 안타깝다. 정하다 안 되면 목사님 성도님 합친 것 중에서라 제일 나쁜 놈이라고. 내 스스로 내가 자백이라도 하면 은혜라도 받을 텐데. 여러분 오늘날 가짜교회 가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들 중에 성도 중에 내가 제일 나쁜 자유 한 사람 미친애 있어요. 그래놓고 은혜 받았대요. 새빨간 거짓말 덩어리들,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 여러분 나는 왜 안 됐던가 이제 됩니다. 이렇게 낮추시면 문제가 없어지고, 이렇게 낮추시면 하나님이 높여, 예수님같이 낮으시면 하나님이 높여.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빌립보서 2장 하나님께서 그 5절 6절부터 보세요. 빌립보 2장 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데 죽기까지 낮추지요. 그렇게 낮출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 만인이 그 앞에 무릎 꿇도록. 여러분 왜 이 사랑의 복을 받질 못하고 문제 속에서 지금도 헤어져버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사업이나 내 일이나 내 가정의 일이나 우리 가족의 일이나 나라 일이나 문제가 있다는 건 높다 이 말이요. 낮아지라 이 말이요. 그럼 어떻게 낮아지느냐? 내가 목사 중에 제일 적다. 성도 합친 것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내가 나를 깨닫고 보니 죄인 중에 두목이다 두목. 이렇게 천하의 나쁜 놈이 이놈이다. 남을 갖다 네가 나쁜 놈이라 하지 말고 나만 죽일 놈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이 자백으로 최고로 낮추셔서 지금 어려운 문제는 오늘로 끝내세요. 그 문제가 높아져서 복받는 거로 바꾸세요. 모두 최고의 복 받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 다 받고 모두 성공하시고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너무도 잘못 살았습니다. 너무도 가정에서 잘못 살았습니다. 너무도 일터에서 잘못 살았습니다. 너무도 지금 이 순간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니고 남들만 저 사람만 저 사람만 나쁘다고 했으니 아버지 내 문제가 풀리지 않은 건 이제 깨달았으니 주여 이 문제가 내가 낮아지면 풀리고 내가 성도 중에 목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될 때 은혜를 받게 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우신 아버지의 비밀을 다 받게 하시사 오늘 이 시간 나도 되고 나라도 살리는 내 가정을 살리고 나라 살리는 나라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복 있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